안녕하세요. 산골톱밭입니다. 오늘 여기 양파하고 저 마늘 부직포 벗기고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. 저는 첫 번째는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. 일단 벗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부직포 다 걷어냈습니다. 이제 풀을 다 뽑아주고 방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풀 다 뽑아내고 살충제랑 살균제 그리고 추비 한번 살짝 주고요. 지금 양파는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.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여기는 쪽파 몰동시키려고 지금 쪽파가 많이 자랐네요. 그리고 여기는 자리가 남아서 마늘 조금 더 심어놨고요. 요거는 주화 그리고 홍산마늘 여기도 풀이 많이 있네요. 울동은 잘 됐는데 지금 추비 줄 때 칼슘제 추비랑 그다음에 여기도 살균제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. 좀 비가 자주 와서 습해서 그런지 보시면은 이렇게 잎이 좀 좋지 않네요. 이렇게 마늘 추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비 온 뒤라서 토양살충제 같은 경우는 입재만 해도 되긴 한데 저는 액재로 물약으로 많이 주거든요. 이렇게 여기도 안 났던 거 이제 올라오네요. 여기 작게 여기는 안 올라 없나 본데 있나? 요거는 안에서 문드러져 썩었네. 일단 풀 뽑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